18X 13년식입니다. 아, 원호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한 3년 전에 그 뵈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한 100% 세팅값은 했던 차량이고요. 중간에 또 어셔서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탄 유속승강기 탄 R타입으로도 교체하셨었고, 고스트 냉각수도 첨가하셨었고, 뭐 업그레이드 중간중간에 하셨었던 차량인데, 아, 오늘 오셔서는 고스트 알파 흡기 8장, 그리고 배기, 고스트 알파 배기 6장, 추가 장착하면서 고스트 냉각수 한 통도, 넣으려고 했지만, 지금 보니까 냉각수가 교체 시기가 돼서, 냉각수 갈면서 냉각수 첨가제는 넣으라고 말씀드렸고요. 황속 좋은데요? 예. 아, 역시 또 고스트 알파 흡배기 하고 나니까 차가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. 지금 이 고객님도 저희 제품 믿고 장착하시는 분이어서 영상 안 찍어도 상관없다 했지만, 이제 앞으로는 저희끼리라도 찍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장착 전에 타보고 장착 후에 탔을 때 차량이 변한 거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들어가서 이제 차량 변한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. 엑셀레이터 반응도 좀 빠른데요? 빠르죠? 아, 아마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. 고객님도 뭐 영상 찍는 것도 좀 불편하고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고 가고 싶다 하셨는데, 저희가 일단 체크를 하고요. 요 위에서 유턴하죠. 예.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, 지금. 많이 바뀌었죠. 예. 지금 80km 가까이 됐는데 RPM 1500 정도밖에 안 씁니다. 1400. 자,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를 아마 이번에도 바로 느끼실 거예요.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고스트 알파 흡배기 정말 물건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 뭐 기존의 제품들, 무동력 터보 와류기가, 뭐 무동력 터보가 됐던 와류기가 됐던, 아, 다 효과 있는 거 맞고요.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저희 알파 배기 사진으로도 다 찍어서 보여드렸지만, 도대체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냥 장착해 보시면 알고요. 고스트 시리즈는 원래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이지만 고스트 알파 흡배기는 모르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. 50일 이내 효과 모르시겠다고 하면,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장착하고도 모르시겠다면 뭐 환불해 드려야죠. 왜냐하면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. 환불이 없을 거니까. 오늘도 택배로 받으신 분이 이제 장착하는 거를 리프트에 뜨셔갖고 연락이 오셨는데, 영상통으로 장착 위치 다 설명해 드렸고요. 고스트 알파 흡배기 같은 경우에는 장착 후에 고객님들이 영상을 3분에서 뭐 6분, 7분, 3분 이상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또 보내드릴 겁니다. 다음에 저희 매장에 오실 때 또 소정의 선물을 체크해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. 지금 고스트 알파 흡배기 저희 많이 흥분하고 있고요.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영상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모터브레인즈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구체화 됐을 때 제가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. 오늘 고객님도 아마 분명히 장착하고 지금 여기 남양주 별내에서 파주에 일보러 가시는 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타보시고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, 뭐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너무 좀 많이 느껴서 뭐 스타트든 뭐든 힘쓰는 게 많이 틀려졌습니다. 어머드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. 어머드라님 얘기했는데요? 늘하세요. 지금 1차적으로 장착했을 때 저희 제품 거의 다 들어갔지만, 스로틀에 탄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배기에는 무동력 하나 들어가 있고, 라파 플러스 1은 예전에 장착했지만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플러스 접지도 되어 있고요. 그 사이에 고스트 냉각수도 하셨었고 업그레이드 계속 하셨고, 오늘 고스트 알파 흡기 8장,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6장. 아까지 다 얘기했는데요. 저희 기술 대표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. 아, 이거 넣는다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얘기해 드릴게요. 왜냐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. 고객님들도 운전하고 느끼느라고 내가 얘기했는 거를 갖다가 못 들을 수 있어요.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. 네, 지금 차 많이 틀려졌습니다. 속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죠. 예. 네. 지금 요 차량도 고객님이 때로는 짐도 많이 싣고 손님들도 많이 태워야 되는 차량인데, 힘이 한정되어 있게 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, 이게 지금 13년식인데 저희 제품 접하고 매연 아까제 0%로 통과했다나 하는데, 그거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몇 프로 통과했는지 한번 그것도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희 제품 만나고 검사 맡으면 10% 이내로 다 통과한다 하는 것들이 고객님들이 준 자료로 다 하는 거고 저희 제품 장착하신 분들 다 통과됐으니까 연락 없이 잘 타고 계신 거거든요. 지금 제품 나온 거 또 장착하시면 또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. 아,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모터브레인즈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지방 출장을 모아서 한번 토요일에 떠나서 뭐 수요일날 올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미리 받을 거니까요.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미리 전화 주시면 예약 날짜를 맞춰서 한번 지방 갈 때 돌면서 싹 해드리고 올라올 예정이니까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도 언제든 전화 주시면 예약 스케줄에 맞게끔 짜가지고 예약을 한 후에 방문해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모터브레인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사장님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. 아까 전화해주라면 뭘. 네, 차 어때요? 묵직하게 나가던데? 묵직하게 그냥 힘있게 나가죠? 아, 터널에서 씨발 나 차 고장난 줄 알았어. 고장나는 줄 알았다고요? 어. 왜? RPM이 안 내려가는 거야. RPM이 안 내려간다고? 응. 매세에서요. 아니 이게 원래 속도를 좀 밟으면 네네 RPM이 내려가야 되잖아. 조금 내려가죠. 근데 속도가 심하면 천천히 내려가고. 맞아요. 갖고 나 그게 안 내려가갖고 나중에 턴을 나와서 보니까 네. 이게 조금 밟아도 더 잘 나간다는 얘기지. 그렇죠. 조금만 밟아도 다 힘써요. 맞아요. 좋죠? 깨끔. 아 이거 소중한 영상 자료로 쓸 겁니다. 네. 둘이서 대화할 때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, 사장님. 제가 많이 써줬죠? 줄을 대우는 거 쳐야지 쪼거지. 가격 대비 괜찮죠? 네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. 잘 타시고 네. 언제 지날 때 한번 또 들리고 하세요. 커피 한잔 하고 하게. 알았어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 네.